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미국의 작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1955년에 출간한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내용은 당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톰 리플리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주변의 환경은 집도 없고 직업도 없는 빈털터리인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남들과는 다른 한 가지 재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을 기막히게 흉내낼 수 있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용해 각종 사기를 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리플리는 그린 리프라 불리는 한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인 디키가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이탈리아에 계속 남아있던 게 걱정스러웠던 그는 리플리를 디키의 친구라 믿고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면 큰 돈을 주겠다 말하죠. 이에 리플리는 이탈리아로 날아가 디키를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궁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 리플리는 디키와 진짜로 친해지며 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돈을 펑펑 써대면서 호의호식하는 디키의 상황과 가진 것 없이 태어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사기꾼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리플리는 디키를 살해한 후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디키의 삶을 연기합니다. 완벽한 타인이 된 그는 자신을 재벌집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남들을 속이면서 거짓되고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죠.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사이코패스라 불리는 이 소설의 주인공 리플리의 이야기는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건설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으면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설의 주인공인 톰 리플리의 이름을 따서 생긴 일명 리플리 증후군이라 불리는 이 신조어는 정신질환인 공상허언증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1922년 애나 앤더슨이란 여성은 자신이 1918년 러시아 혁명 당시에 처형된 마지막 공주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외모는 공주와 매우 흡사했고 러시아 황실 사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녀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유럽 언가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잭 매너언이라는 부자에게도 들어가 둘은 결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앤더슨은 러시아 황실에서 남긴 유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기까지 했는데 이후 그녀가 아나스타샤 공주가 아니라는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앤더슨이 죽고 23년이 지나 2007년에 이뤄진 DNA 검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죄책감 없이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학위를 명문대학으로 속이거나 자신의 직업을 다른 이들의 선망을 받는 직업으로 속이기도 하죠. 특히 요즘과 같이 SNS가 활발한 시대엔 이 증상은 더욱 기세를 펼치는데 항상 SNS 안에서는 언제나 행복한 일만 생기고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가면을 쓰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자신을 더욱 포장하고 과장하게 되며 이후 현실의 자신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자아를 잃게 되는 순간 이 증상은 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치료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질병이라고 인정하질 않죠. 하지만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내뱉는 거짓말은 거짓말로서 거짓말을 덮는 격이라 결국 언젠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파멸하게 되는 것은 거짓말을 일삼던 본인과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진짜 삶이죠.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리플리 증후군의 원인은 외적인 가치를 너무나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슬픈 자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부디 주변의 재산과 다른 사람의 지위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이야말로 진정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일 테니까 말이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